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오늘은 밀크바오밥 매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실제로 밀크바오밥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협업 제안이 들어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신속하게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향수 샴푸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향에 조금 민감한 편인데요. 피부가 예민하기도 해서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어요. 무한 서치 중에 우연히 만난 제품이었는데 순하고 비누향이 오래가서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던 제품이었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각 매장마다 단독 제품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밀크바오밥의 가상 매장을 만들어가면서 매장별 제품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 룸박스는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벽을 붙여줄게요. 이렇게 룸박스는 완성입니다. 이제 각 매장별로 매대를 만들어 줄 거예요. 티크 우드 스테인으로 채색을 했고 목공풀로 붙여줍니다. 총 6개의 매대를 만들었고 첫 번째로 장식할 매대는 올리브영에서 판매하고 있는 밀크바오바 퍼퓸 바디워시 라임 앤 바질 더블 기획 상품입니다. 더블 기획 세트로 이렇게 상자 박스에 담아준답니다. 상큼한 아로마틱 시트러스 향이고 잔향이 오래 남는 퍼퓸 타입의 바디워시입니다. 피부와 유사한 미산성 제품이니까 예민하신 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품을 제공받아서 한 번씩 사용을 해봤는데 이 허브의 잔향이 진짜 힐링 포인트였고 물기가 마른 후에도 살결이 보송보송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유곽 패키지인 밀크바오밥의 매장을 만들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답니다. 수많은 우유곽을 만들어야 했죠. 몇 날, 며칠, 몇 주가 계속된 깎고, 오리고, 붙이고 새끼손톱의 4분의 1만한 펌프도 만들어야 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만들어 놓은 우유곽은 백색 라카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펌프가 될 조각들을 붙여서 그럴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다 만들어진 펌프들을 하나씩 우유곽 머리에 붙여줍니다. 디자인이 이렇게 귀여운 이유는 밀크바오밥의 주요 성분인 뉴질랜드산 초유를 매칭시켜 우유팩을 재해석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또 주요 성분인 아프리카 바오밥 나무의 씨앗인데요. 바오밥 나무를 디자인 전면에 배치해서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밀크바오밥의 우유곽 패키지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주요 성분과 디자인이 말 그대로 밀크바오밥을 담고 있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밀크바오밥 보이스트 골든플라워 바디워시 바디로션입니다. 골든플라워의 향이 정말 진하고요. 바디워시와 바디로션을 함께 쓰면 따로 향수를 쓰지 않으셔도 잔향이 진하게 오래가는 제품입니다. 샤워 후 촉촉함이 오래 유지돼서 건조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롯데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밀크바오밥 릴렉싱 바디워시 유칼리 가든과 릴렉싱 바디워시 시트러스 블라썸입니다. 유칼리 가든은 청량한 숲속의 향이고 시트러스 블라썸은 찐 상큼한 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두 제품 모두 네 가지의 아로마 릴렉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순하고 촉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소품을 만들었고 룸박스를 소환합니다. 올리브영 매대를 놔줄게요. 이번엔 롯데마트 매대. 아로마 릴렉싱 느낌으로 꾸며줍니다. 이 공간을 참 공들여 만들었는데요. 실제 밀크바오밥에서 사용했던 행사 부스의 상담실입니다. 이건 미니어처에 의한 미니어처입니다. 미니어처에 들어가는 미니어처인 셈이죠. 이마트 매대도 놓아주고요. 세면대도 꾸며줄게요. 이거 밀크바오밥 핸드워시인데 호시욱 때부터 저희 집에서 꾸준히 사용하던 제품입니다. 밀크바오밥 제품도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영상 보신 분들 한해서 제가 밀크바오밥 제품을 써보실 수 있게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선정해서 밀크바오밥에서 선물이 갈 거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제 메인 매대를 꾸며볼 텐데요. 밀크바오밥의 시그니처 제품인 오리지널 화이트 머스크 4종과 베이비 키즈라인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화이트 머스크 4종에는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워시, 바디로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고급스러운 머스크 향과 감성적인 비누 향이 어우러진 제품입니다.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한 미산성 제품입니다. 베이비 키즈 라인의 선스틱 페이셜 폼 페이셜 로션 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귀여운 패키지로 어린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고 민감한 어린 아가들도 사용할 수 있는 순한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밀크바오밥의 주 재료인 바오밥 나무를 심어주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